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진월복합운동장이 지난 14일 준공됐습니다. 광주시와 남구는 진월복합운동장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86억 원을 들여 축구장, 풋살장 등 복합운동장과 시민 편의시설을 마련했습니다. 광주시는 진월복합운동장 인근에 진월국제테니스장, 다목적 체육관이 위치한 만큼 이와 연계해 광주 대표 스포츠 복합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오늘 드디어 이곳에 이 푸르른 잔디가 깔린 축구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남구 주민 여러분들의 의지와 힘이 모아져서 이룩된 그런 쾌거다. 모두 기쁨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. 한편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체육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빅그린 산단과 평동 산단 개방형 체육관 건립 등 22개 공공체육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진월 복합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구축으로 시민들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.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힐로광주 정지현입니다.